살림하는 남자들 이노지훈, 이은혜의 소호스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는 8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이하 살림남 1에서는 아내 이은혜의 매니저를 자처한 노지훈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최근 녹화에서 노지훈은 아내와 함께 홈쇼핑 채널을 보던 중 그녀에게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고 눈빛을 번뜩였다. 노지훈의 눈에는 다 비슷한 옷처럼 보였지만 이은혜는 디테일한 차이를 단번에 알아보고 이를 설명했고 들으면 들을수록 사고 싶게 만드는 등 소호스트의 잠재력을 엿보였던 것. 노지훈은 확인차 집 안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죄다 끌어모아 이은혜에게 즉석 홈쇼핑 상황극을 제안했다. 이은혜는 프로 못지않은 센스와 화려한 입담을 선보여 노지훈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이은혜와 함께 소호스트 학원을 찾아간 노지훈은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는 강사의 말에 한층 더 비장하게 각오를 다졌고 이은혜 역시 새로운 꿈을 향한 진지한 도전을 시작해 이들 부부의 2인 삼각 소호스트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지훈, 이응의 부부의 열혈소 호스트 도전기는 이날 오후 9시 15분 살림남 2에서 확인할 수 있다.